제주 로보틱스 컨테스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수가 이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대학생, 대학교 1학년, 칼리지 1년 코스가, 대학 1년 차가 145명, 칼리지 2년 차가 544명,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중등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역시도 이와 같은 숫자. 그리고 초등 1년 차부터 4년 차, 거꾸로 되어 있네요. 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를 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건 치워버리고 sum 해서 sum 전체 합계 글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not equal sum이죠. sum 해서 이렇게 레벨을 다 뭐예요? C3부터 C12까지 해주면 되겠죠? equal 해서 렌즈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엔터 치면은 전체 합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 합계인데 우리가 부분 합계도 낼 수가 있겠죠. 부분 합계라고 하면은 대학생은 몇 명이고 초등학교 1년차는 몇 명, 뭐 2년차는 몇 명은 나왔는데 그냥 초등학생은 몇 명, 그리고 초등 과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중등 과정이 몇 명, 중등 4년차까지 대학 과정이 몇 명, 이렇게 이제 이거 서브 토탈을 내려고 하는 거죠. 서브 토탈. 그럼 서브 토탈을 내는 방법은 당장 생각하기로는 칼리지 이퀄 해서 이퀄 놓고 이것 더하기 이것 해주면은 나오죠. 그리고 세컨더리도 마찬가지 이퀄 해서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배열로 10부터 18번까지 이렇게 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sum 해서 sum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거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형태 되는 거죠. 그죠? sum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라. 그리고 sub total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이게 뭐 서로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길다. 그럼 뭐 연령별로, 뭐 성별로, 뭐 과목별로 수백 명, 수천 개가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왜냐니까 나눠 흩어져 있는 것을 더하기 하려면은 이거는 더하기 해서 이것 이퀄 이것 더하기 뭐 이것 더하기 뭐 이것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번거롭죠, 상당히. 그럴 때 쓰는 것이 sumif입니다. sumif는 뭐 어떤 걸 만족하는 거예요. sum if 만약에 뭐뭐 하면 합계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range를 정해줘야 되겠죠. 앞에 equal 기호로 붙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졌어. 내가 안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range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현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range를 주고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칼리지면은 칼리지. 뭐 엘리먼트리면 엘리먼트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글자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색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낫겠죠. 인용부에서 엘리먼트리 하고 엘리먼트리로 끝나면 안 되겠죠. 뒤에 별표가 하나 붙어줘야겠죠. 그래야지 엘리먼트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다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 더할 우리가 더할 값들이 있는 칼럼을 정해줍니다. 그 칼럼이 participant 칼럼 C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걸 끌기 위해서 equal 기를 넣고 이렇게 끌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칼리지 엘리먼트리군요. 엘리먼트리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식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range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검색에 해당되는 단어 엘리먼트리 다음에 뒤에 아스트레이크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엘리먼트리 1년, 2년, 3년, 4년 다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죠. C3부터 C12에 있는 값. 그래서 봐가지고 이 식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여기서 이 식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렌즈 내에서 엘레먼터리가 들어가 있는 포함된 엘레먼터리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들을 찾는 거죠. 찾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죠. 찾았으면은 이것에 대응되는 여기 있는 이 영역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얘에 대해서는 예, 얘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해서 이 네 개를 대해주는 것이 서미터 문장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